견고한 인생의 비결.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주일,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만 읽어보면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확신을 고백하는 확신의 시요. 신뢰의 시입니다. 확신의 시, 신뢰의 시예요. 시인은 찬양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왜 아멘 안 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밤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에도 시인은 자상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루의 치열함과 분주함이 잠잠해지는 밤, 이 밤이면요 사람들은 바쁘게 살던 삶 때문에 하지 못했던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시인은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 훈계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밧세바와 가늠했던 일을 나단 선지자가 고발했을 때 그는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이켰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의 음성에 기분 나빠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에 항상 순종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주의 훈계와 가르침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훈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특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과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훈하신다.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과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도록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여의 책을 보니까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리브어는 인간의 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원초적인 죄는 교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만.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하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솔로몬은 이런 개의 행동을 다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훈계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개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행동이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 회개는 입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돌아서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뒤돌아서는 행동. 당자가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참된 지식은 입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을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깨닫는 것.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하지 말고 항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막 자기 것 나타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하지 말고 항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간증도 안 시키고 간증도 안 하는 이유가 하다 보면 대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설교는 설교를 해야 돼. 간증만 하면 안 돼. 간증. 간증은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것 딱 5분이면 돼. 하나님이 예배 때 이렇게 설교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게 간증이야. 스스로 지혜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믿는 자로 살아갑시다. 옛날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마시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합니다.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수도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옵소서. 그러자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햇빛이 밝게 비쳤습니다.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 작은 나무에서 서리가 앉아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저녁에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속상했던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 그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료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릇을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세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요. 주님은 나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께 때를 따라 주옵소서.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시나이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변화. 주여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주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여 지으셨으니 내가 주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달콤함, 참맛을 오늘 여러분 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나의 삶을 계산하시고 행하시는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여러분 잘해요. 잘 나와요. 기도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기도는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것을 이만큼 가지고 이것만 놓고 기도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자가 죽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 자가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달라.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셨네. 창조주 아버지가 여러분 만드셨어. 그래서 그분이 뜻대로 해달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 자아가 죽을지어다. 아멘. 너무 자아들이 강한 게 있어. 반복해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삶의 습관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우매자는 순간을 보고 지혜자는 뭐를 본다? 지혜자는 미래를 본다. 우매자는
순간을 보고 지혜자는 미래를 봐. 미래를 본다고요. 미래를.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가 넘치게 하실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붙들 것은 붙들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되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항상 자기 앞에다 모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봐. 하나님을 뒤에다 모셨는지 옆에다 모셨는지 돈 앞에 모셨는지 응? 이 시인은 하나님을 모시되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모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앞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이 되셔서 붙들어 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의 삶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일기장을 보면 참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양궁을 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맹수와 싸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몇 년을, 10년이 넘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지키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잠 속에는 이처럼 흔들릴 만한 것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체험했어요. 그분의 임재를 계속 체험하고 와.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전쟁이 와도 하나님의 그의 오른편에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편안히 누워 자고 깼습니다. 누워서 편안히 그러고 깨는 거예요. 천만일이 나를 둘러싸고 지나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앞에 가면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앞서 가실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편안의 초장과 은혜의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널 당시 요단강은 추수하기 전이라서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앞서 가실 때 강물은 딱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셔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진행할 때도 언약궤는 앞서갔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능력은 나팔 소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진행하는 발걸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임재가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지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 애굽은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어둠일 뿐입니다. 육적으로서나 영적으로 무력하고 무익한 상태일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운 인생, 하나님은 아는 자의 삶에는 참된 지혜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요, 몇 년 전에 요셉이 꿈을 풀어줬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발견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꾼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꿈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장 사소한 상황과 가장 중요한 상황, 가장 그럴듯한 상황과 가장 그럴듯하지 못한 상황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죽을 통 같지만 살통을 주신 하나님, 너 없으면 일 못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아멘. 사탄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했어요. 요셉을 계속 감옥에 붙잡아 두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 때는 왔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천사들과 마귀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 원장하고 교회 목사하는 사람이 집사님 얘를 갖다 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거야. 입원시켜야 돼. 그러니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해 선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과 이런 것들이 이것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럼요. 그럼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불안하고 앞날 알지 못하는 매일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맨 앞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마다 뒤쳐다보고 미래 뭐가 쳐다보지 말고 어떤 일 있어도 앞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오늘 결단할 저다. 하나님을 앞에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맨 앞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편안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앞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부르짖어요. 오늘 자아가 죽을 쪄다. 기도 안 된다고? 그 속에 자아가 꽉 찬 거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자기 계획을 딱 해놓는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봤나? 이 자가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앞에 오셔서 일하셔야 돼요. 아멘? 여호와를 앞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부르짖는 능력받을 저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요셉을 수치에서 영광으로, 감옥에서 통치자의 보좌로,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은 자로 높여주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매일 속에서 신실하신 상급을 베푸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매일매일 주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 서 계셔서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시종일관 지켜주실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현재뿐만이 아니라 다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